오늘은요, 모세율법에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거나 또는 이제 간음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간음한 사람도 많고, 그렇죠?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안식교인하고 유대교인밖에 없고. 근데 아무도 돌로 쳐 죽이 안 쳐 죽여. 그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그 정도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정말 저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그렇게 돌로 때려 죽이지 않으면 말을 뭐예요? 안 듣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세율법에 보면 그런 돌로 쳐 죽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네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뭐예요? 눈 하나 빼라. 누가 네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이빨 하나 빼라. 그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이라크로 쳐들어갈 때, 거기 이제 뭐 때문에 쳐들어갔어요? 그 쌍둥이 빌딩, 그것 때문에 쳐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국민한테 그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놓고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한 겁니다. 성경으로. 미국은 이 성경, 기독교인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런 모세 율법이 있다는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뭐요? 발로. 화상을 입었은 것은 너도 뭐요? 상대방에게 화상을 입히라.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 할지니라? 갚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본래는 이게 예수님이 준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한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폐한 거예요. 이 율법은 이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조지 부시처럼 쌍둥이 빌딩 부셨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부시러 간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정신 맞아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율법이 폐했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율법은 워낙 수준이 뭐예요? 낮았을 때 그 수준에 맞도록 준 유치한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 초등학문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사도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고등, 그렇죠. 그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가르쳐 놨는데, 너희는 어쩌자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됐잖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뭐한? 전한? 수준 낮은? 이 말입니다. 전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 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모세가 준 율법 중에 사실 정말 그 여러분 할례를 받아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뭐를 보면 알아? 할례를 보면 알아. 그래서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폴란드니 이런 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유대인이 나는 유대인 아니라고 시침을 딱 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바지 벗겼어. 그 꽃을 딱 보면 딱 나타나. 그래서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면 꼭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가 나타내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직접 하거든. 그 8일째 되는 그 아들, 아기를 그걸 자를 때 그 아기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 뭐를 느낀다고요?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할 때 느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움.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이만큼 감사해야 된다. 라는 그게 영적 상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새 그 율법 어디 갔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그 율법은 폐했어요. 그것은 왜? 그 할례 역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상징했던 그 십자가의 구원이 드디어 예수 그것을 완성할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 폐했다. 그 다음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복수를 해라,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도 수준이 낮을 때 무슨 얘기였다? 초등 학문으로 살고 있을 때, 그 율법으로 살고 있을 때는 그게 통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무엇을 보여준 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의 피 흘리고 너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빨 하나 뺐다고 너도 이빨 빼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거는, 그 율법은 그 당시 얘기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것은 이제 돌로 치라는 율법도 나와요. 찾으면. 그 돌로 치라는 율법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냐,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버렸냐 하면, 이 예수는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가르치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제 이빨 빼면 이빨 빼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이거는 말이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다? 모세로부터 들었지. 내가 잘 알고 있어. 왜? 내가 모세한테 이런 율법을 주라고 내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눈은 눈을 빼면 너도 눈 빼라,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빼라, 이런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율법을 준, 그 당시에 그 유치한 율법을 준 사람이, 준 자가 나다.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그 율법을 준 뭐예요? 이유를 얘기할게.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네 이빨을 뺀, 네 눈을 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율법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빨 빼면 이빨 빼라 이런 것은 뭐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뜻 아니에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옛날에 저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마다 잠자리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딱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딱 끝나면 일요일 날은 또 비행기 타고 딴 데 가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나고 또 일요일 날 또 비행기 타고 또 딴 데 가. 그래서 도시를 옮겨다니고 어떤 때는 나라도 바뀌고, 그래서 1년 내내 그러고 오랫동안 댕겼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저를 초청을 하면 이제 이상구 박사님이 자기 집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그래서 젊은 부부야.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이제 큰 아들이 7살이고, 딸이 뭐 5살인가? 이렇게 된 그 집에, 애들 있는 집에는, 박사님을 모시기 싫어하는데, 이 부부는 그렇게 저를, 애도 있으면서, 저를 이제 꼭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주무시면 제가 6밤을 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참으로 저를 좋아하는 그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집 아빠가, 어디 멀리 출장을 갔다가, 늦게 돌아오면서, 그게 이제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초콜릿을 애들을 주려고 사온 거야. 그 초콜릿 한 개 한 개 딱딱 뿌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왔는데, 그런데 아빠가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자고 초콜릿은 내일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일곱 살 난 아들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막 급히 해서, 학교에서 버스 오는 거 타고 후닥닥 학교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콜릿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여동생의 5살짜리가 요 얌체가 깨가지고 자기 초콜릿을 먹으면 될 텐데 오빠 방에 싹 들어와가지고 서랍을 탁 열어보니까 오빠 초콜릿이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탁 껍질을 까가지고 한쪽 귀퉁이를 탁 떼고 그래놓고 안 먹은 척하고 탁 도로 싸놨다. 오빠는 학교 가서 뭐 생각만 하고 있을까? 탁 빨리 집에 가서 초콜릿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책상 탁 열고 초콜릿 딱 꺼내고 아예 한쪽 귀퉁이 없는 거야. 10분의 1밖에 안 돼. 한쪽 귀퉁이가. 열 받아 안 받아? 10분의 1이건 먹은 하여튼 이 먹은 범인은 분명히 자기 여동생인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동생은 근데 오빠가 한쪽 귀퉁이 떼먹고 그다음에 자기 것도 한쪽 귀퉁이만 떼먹고 그대로 넣어놨는데 오빠가 와가지고 자기 거 다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자기 한쪽 귀퉁이 떼먹었으니까, 어떻게 했게? 예. 네. 열받아가지고, 막, 전기 스탠드도 막, 부시고,
서랍 열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동생 초콜릿 남아있는 거 뭐예요? 다 먹어버렸다. 자, 복수, 원수 갚는 거는 하나 당했다고 하나만 갚으면 속 시원하지 않아요. 하나 당했으면 얼마를 갚아야 속 시원해? 열, 백 배, 십 배, 백 배를 갚아야 속이 시원해. 그게 복수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당해도 왕창 갚아야 속이 시원한 게 복수입니다. 그게 이제 악령이 그 복수심을 주는 게 악령이라고. 자, 그런데 이제 동생이 엄마하고 쇼핑 갔다가 집에 있다고 보니까 자기 초콜릿도 없고 자기 비계가 다 찢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오빠는 초콜릿 그 동생 것도 다 먹어치우고 이제 바깥에 축구차를 간 거야. 그 동생이 열받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오빠 가방에서 공책 꺼내서 다 찢어버려.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그 애 둘이 보고, 동생이 초콜릿 먹었으면 그 초콜릿 먹은 동생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칠 수는 없지. 왜? 그 동생들, 그 애들 수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최고 수준의 율법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유는 당한 것만큼만 갚으면 되는데, 당한 것보다 10배, 20배로 갚다가 보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앞으로는 니네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동생이 초콜릿 기둥이 10분의 1 떼먹었으면 너도 10분의 1만 떼먹어라 라는 그런 초등학문적, 초보적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걔네들이 성숙하고 그래서 이제 성장했을 때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아,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예수님 수준의 율법을 가르칠 때가 됐잖아요. 이제 대학원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자, 옛날에 광야 시대, 이빨 빼면 이빨 빼라, 눈 빼면 눈 빼라, 그랬지. 근데 그건 이제 잊어버려. 그건 아니야. 지금부터는 뭐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궁극적인 최고의 율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 배달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수준은 뭐예요? 그런 율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가르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그 수준이다. 그럼 이제 오늘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그 돌로 쳐 죽이라는 데 대한 설명은 여기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아마 여기 있었다면,
간음했을 경우, 안식일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으로는 그러지 뭐요? 말라. 왜? 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할 겁니다. 첫째, 돌로 여러분 이거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화형을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찔러 죽이란 말도 아니고 해필이면 뭐예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 그러면 그 돌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돌이라는 말이 뭐냐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게?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예수는 한국식으로 하면 돌쇠, 돌쇠님이에요. 돌이에요, 돌. 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이라고 예수님의 별명이 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 베드로도 자기 이름이 뭐예요? 돌이에요. 네, 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게 이제 피터. 우리가 피터, 영어로 말하면 피터를 한국말로 구식으로 보면 베드로. 그 피터, 그러니까 피터 그러면 페트라. 그러면 그 페트라가 돌입니다. 이제 돌인데.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 생명의 돌이라 이 말입니다. 산돌.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버림바가 되었다.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택하신 바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생명의 돌, 산돌, living stone이라고 합니다. 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이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을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집은 그 당시 뭘로 지었어? 돌을 쌓아서 지었어. 그래서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 자의 또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여기가 모퉁이 아닙니까? 여기부터 먼저 돌을 놓거든. 그러니까 기준이야, 기준. 그리고 여기서 쭉 이렇게 돌을 놓고 쭉.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놓는 무슨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꾸 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슨 돌이다? 버린 돌.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자,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이에요. 그러면 돌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돌로, 돌을 들어서 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 돼요?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던지라는 말입니다. 예. 네. 그럼 그거를 오늘날 예수님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자, 누가, 죄를 범했다면,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고, 나를 그 사람한테, 뭐요? 보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 죄인을 처리하겠다. 너희들 손으로 그 죄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한테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는 말은 본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율법주의자들, 그 문자주의자들이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창녀를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이 그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는 분명히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쳐 죽이지 말라 그러더라 라는 이제 그 현장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 맞을 짓을 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한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모세 율법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지만은 그건 아니야.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 예수를 죽여야 돼. 왜? 모세 율법을 어떻게 거부하는 놈이니까.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여자를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다 잘 알까 모를까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어디서 잡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자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님 입장이 이제 곤란하게 돼서 그렇죠.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예수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그 당시 온 유대인들이 그래? 그 예수 그 못 쓰겠네? 온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뭐예요?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가 뭐라 그랬다고? 아, 돌로 쳐 죽이면 안 돼. 그러더라.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예요? 어, 저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방해를 받. 그래서 이제 탁 끄고 가.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목적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모세는 돌로 치락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한 그 말한 목적은 뭐를 뭐 할 조건을 얻고자? 예, 예수는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말라는 이상한 이거는 사람이다라고 고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고소할 건덕지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라. 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무엇을? 자, 이게 여기 참 이게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네, 사람들은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앞에 어떻게 예수님이 다 예, 네, 구부리고 앉으면 이게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땅에 물을 써요. 뭐를 썼을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데 그 누구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잘 듣던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 젊은 청년 장교의 아내를 어떻게? 아니 뺏어가지고 자기 왕비로 삼아 버렸어. 그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 사람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짓을 했고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유명한 사람. 장녀 집에 간 사람. 삼손. 삼손도 뭐예요? 그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고.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땅에다 뭐를 썼냐. 물론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들어보니까. 거기에 돌 들고 섰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죄를 썼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상구가 이제 바리새인인데 돌을 들고 섰다 이 말. 그러면 예수님이 우려가지고 땅에다가 이상구 이름 딱 쓰고 그때 이제 이상구가 바리새인으로 수입도 좋고 잘 살았겠. 살았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 하인들이 여러 명 됐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앉아서, 이상구, 너는 9월 20일 저녁 11시에 네 하녀 누구누구 방에 들어갔잖아.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상구가 보고 뭐예요? 어떻게 아실까? 그랬던,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쓰실 분일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뭐 하시는 분 아니다. 정죄하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게 돌을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숨긴 죄를 다 알고 계실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남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공개해서 모욕을 준다든가 그러실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간음죄를 범한 다윗을 삼손을 용서했다. 그 유대인들 턱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에 안 맞았어. 그러나 돌에 맞아서 땅에 굴러댕기는 돌에 맞은 게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윗이 다윗은 돌에 맞았는데 무슨 돌? 예수라는 돌을 돌에 맞았다. 즉 영적 돌에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돌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맞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흔히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놈 있어? 그러면 진짜 너희 중에 죄 하나도 안 지은 놈 있다면 돌로 쳐봐.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도. 자, 우리 인간 중에, 우린 죄인이야. 죄 안 지어도 죄인이야.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이 유전자 배에 있는 죽어가는 스트레스로 살고 있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런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봐라. 그런 죄가 없는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자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 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혹시 너희 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너희 죄를 사하는 예수인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치라 이 말이죠. 왜?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뭐예요? 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을 뭐예요?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치라. 왜 그런 사람이 돌로 쳐야 돼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님,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말끔히 없애주는 예수라는 그 무슨 돌? 산돌, 생명을 주는 돌, 산돌이 예수를 안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은 돌로 치라는 말의 그 돌이 뭔지를 알 거다 이 말. 그 돌은 결국 누구요? 산돌이신 예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나를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나를 보고 아. 내 죄를 사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있다면 이 돌이, 돌로 치라는 그 돌이 땅에 굴러다니는 그 돌이 뭐예요? 아니고 산돌이신 예수라는 것을 알 테니까. 그래서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 자, 예수님은 뭐라고 써요?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나는 간음한 다윗을 용서했다. 나는 살인한 다윗을 용서했다. 와. 그러니까 그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 바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 누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산돌이신 예수께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돌은 죽이는 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에요? 죽은 자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돌이 산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돌을 들고 왔던 돌을 어떻게 땅에다가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집으로 가버립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면 안 되죠. 집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지킨다고 땅에 굴러다니는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뭐요?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게 정말 웃기는 것이었구나. 정말로 무슨 학문이었구나? 초등학문이었구나. 를 깨닫고, 아, 여기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가 그야말로 죽이는 돌이 아닌 뭐요? 생명을 주는 산돌이구나를 깨닫고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구원자이신 그 율법이 계속 예고하고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예수가 맞군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다 뭐요? 어떻게 하시는구나? 다 이루시는구나.
율법에 뭐가 되시는구나? 율법에 마침이 되시는구나. 우리 저녁에 본 거 있죠? 로마서 10장.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마침, 율법의 완성.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완성, 완전케 하려고. 그분임을 이제, 아.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 예수님이 산 돌로서 오셔서 그 죽어가는 죄인, 그 여자 창녀를 뭐 하러 오신 분이다? 살리러 오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창녀가, 죄 속에서 죽어간 이 창녀가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여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이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그 초등 학문밖에 몰랐던 유대인들은 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돌을 죽이는 돌로 착각했다. 그 예수님은 산 죽이는 돌이 아닌 산 돌로 오셔서 결국 그 장녀가 죽어야 될 죽음은 누가 대신 죽어주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장녀는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요?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완전케 돼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돌로 쳐 죽이란 율법의 뭐요?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율법이 다 뭐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진짜로 그 율법을 다 지켜 주셨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이 이렇게 간음을 하고 창녀 짓을 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다 지켜주시고 그 여자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모든 율법을 뭐예요? 다 완전케 하신 것, 다 이루신 것, 결국 완불하신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글자로만 읽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볼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여기다 피를, 빨간 피를 칠하고 그 피를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토요일만 쉬는 날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 정말 평안한 쉼을, 그 안식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구원을 산 돌에 맞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품 안에 있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안식하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가슴에 담을수록 그것이 바로 평안, 안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들이 여러분 계속 이어갈수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장래에 대한 희망이 확실해지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살 때 어떤 고통이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하늘의 구원의 기쁨으로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율법이 폐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우셨다. 그 말이 이런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간음죄를 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 내가 가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필요한 그 죄인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제가 여기서 산돌이신 여러분에게 지금 산돌을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산돌을 빵 여기 맞으면 어떻게? 와 살아난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해진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 하는 것이 바로 돌로 치라는 그 율법이 뜻하는 것입니다. 네. 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와, 하나님 겁나네, 정말. 그럼 성경은 손대기도 무서운 책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 덩어리입니까?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해요. 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왜 성경이 생명 덩어리예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또 그 성경책이 사랑 덩어리예요? 그 예수님 덩어리는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야. 그래서 그것이 생명책이고 그래서 그 생명책으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산돌이다. 그래서 그거를 또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Living bread,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빵 좋아하시대요. 그러니까 빵 중에 최고의 빵은 무슨 빵이에요? 예수라는 빵, 생명빵입니다. 그래서 생명빵을 먹고 아이고 이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확신을 성령을 받아서 꼭 가슴에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우시면 여러분은 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체력 단련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모세 율법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원을 받고 보니 그것은 죽이라는 말이 아니었고 그 죄인을 죽을 짓을 한 죄인일지라도 산 돌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서 살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주시고 완전케 해주시고 완성하신 그 결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구약 성경이나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이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이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사랑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 간에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고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